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댓글이 올라와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개들은 원래 목욕을 싫어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간식을 주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목욕을 시킬 수도 있는 건가요?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목욕을 시켰으나 제가 놓친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요. 개들이 목욕을 싫어하나 이랬는데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애기들 뭐 목욕하면 시원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처음 목욕시킬 때 어때요? 엄청 이 불안해하는 애들 많잖아요. 개들도 똑같아요. 첫 경험에는 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간식으로 꼬셔서 해줬다고 하는데 잘하신 겁니다. 잘하신 건데 간식으로 꼬시더라도 막상 물에 딱 접했을 때그 느낌에 따라서 그때 또 견주가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느끼는 게 달라요. 걔가. 걔 보면은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글을 듣고 실천하기가 굉장히 실행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보통 보면은 말을 해줬는데 그대로 따라하거나 실천하는 경우는 거의 힘들거든요. 잘안 돼요. 직접 시범을 보여주면 따라할 수 있어요. 그것도 영상으로 시범을 보여주면 따라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실제 만나서 이 시범을 보여주면서 이 어떤 데 조심해야 되고 어떤 데 주의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면 정말 잘 따라하거든요. 근데 보지 않고 듣고만, 글로 읽고만 따라한다는 건 굉장한 실력자입니다. 근데 실제로 한번 보면은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뭐 놓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는데 아마 그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많이 다뤄본 사람하고 많이 다뤄보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그리고 실제로 보고 하는 거랑 글을 읽고 하는 것도 틀리고요. 걔 물에 이제 딱 넣었을 때, 이제 뭐 물에 담근다기보다는 이제 처음에 담글 때도 이래서 담그면서 이렇게 괜찮아 하면서 뒤부터 앉혀주고 앞은 세워주면서 만져주면서 어이구 잘하네 이렇게 다독거려줄 때그 손길하고 느낌 그리고 아니면 물을 아예 없애고 온도를 잘 맞춰서 뒤에부터 이렇게 해주면서 앞에 손으로 딱 가슴을 만져 잡아주고 이렇게 기댈 수 있게 지가 이렇게 나가려고 뿌리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댈 수 있게 해주고 물을 주면 뒤에를 주면 앞으로 치면 나가려고 그러겠죠 이렇게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게 편하다는 걸 알게 되면 금방 1, 2분 만에 물에 앉아서 물을 즐기고 있어요, 이렇게. 탕에 들어앉는다죠. 탕에 들어앉고 있어요. 탕이 없었는데도 물이 이제 차이잖아요. 앉아서 즐긴다니까요, 그걸. 드라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딱돼 있을 때 힘을 꽉 줬다 이제 차라리 나가는 것보다는 그것도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힘을 꽉 주지 않아요. 주면 나가려고 하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그 지면 더 문제겠지만 그냥 여기서 여유를 주고 앞으로 가게요, 차라리. 앞으로 기대게. 뒤에서. 그러면 유도라면 이렇게 턱에 기댈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나가려고. 이렇게 힘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기대서. 그 상태에서 이게 편안한 자세야라고 가르쳐 주고, 아, 이렇게 하면 편안하구나. 막 버틸라고 할때 강제로 드라이를 하지 않죠. 다독여 주죠. 괜찮아, 괜찮아, 괜찮은 거야. 오, 잘하네. 이렇게. 그리고 드라이를 부드럽게 하고, 오, 잘하는데. 이러면서 칭찬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목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경험. 그걸 어떻게 리드에 나가느냐가 기술적인 부분이죠. 경험적인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보면 좀 쉬워요. 보고 팁을 배우면. 그리고 발톱이나 빗질 항문 등을 할때 노하우가 있을까요? 하는데, 뭐 특별한 노하우 똑같습니다. 첫 경험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바짝 자르다가 피를 내고 하면 안 되겠죠. 피가 났어도 주인이 놀라면 안 돼요.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그러면 또 어떻게 피를 안 내면 좋겠죠. 그러면 너무 바짝 깎으라고 자꾸 하지만 혈관이 보이잖아요. 길게, 길게 자르고, 이렇게, 혈관을 좀 길게 남기세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자르고, 이렇게, 이렇게 자르고. 요새 모양 좋은 거는 그냥 바로 잘라도 되죠. 길게 남기면 나머지는 운동시키면서 다 닳아요. 보행이, 이렇게 치면서 긋는 애들은 그냥 잘 닳지만 너무 길면 깨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따박따박 긋는 애들은 깨져요. 그 애들도 짧게 잘라, 너무 바짝 안 잘라도 어느 정도만 잘라두면 닳거든요. 다르니까 그 정도만 잘라주시면 처음에 완벽하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훈련이다 교육이라 생각하고 내일을 위해서 그 다음을 위해서 오늘 다안 자르는 거예요. 걔한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첫 경험 아픈 경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요. 또뭐 있었지? 뭐 빗질 항문낭도 마찬가지예요. 빗질도 처음부터 잘 빗기려고 하지 말고요. 끝만 살살 날리세요 이렇게. 끝마 가볍게 그래서 빗줄이 익숙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먹이로 꼬시는 것도 있지만
그게 좀 쉽게 아까 말한 것처럼 앞으로 밀고 나가게, 물에 앉게, 그잘 유도를 할수 있다면 다 끝나고 보상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냥 아무리 먹고 좋고 뭐라고 친하게라도 시간이 너무 걸리고 친해져도 딱 닿을 때그 느낌, 그한몇초 동안에 그 주인하고의 그 관계에서 막 싫어함을 표현할 때 어떻게 그걸 갖다가 긍정으로 돌려주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 사실은요. 친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아무리 친하게 해줘도 그 리드를 잘못해버리면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또 한문낭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에 뭐 잘 잘라 하기보다는 일단 자극을 덜 주면서 그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평소에 행동을 보면 엄청 겁이 많은 것 같은데 유독 접촉할 때 낑낑거리는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오줌은 조금 지린다 그러죠. 놀라긴 놀랐나 봐요. 탁 바늘이 들어갈 때. 근데 개들의 형태가 그래요. 놀라면 움츠리는 게도 있고요. 왜? 상대가 너무 강해 보이니까 그냥 움츠리는 경우가 있어요. 주인이 또 잡아주니까. 그리고 발광하는 게도 있죠. 스타일에 따라 틀리고 그날 컨디션이나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틀려요. 그리고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뽀메 같은 경우에는 접종을 하잖아요. 모든 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수의사들 주사를 잘 놓는 수의사를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외국 수의사들은 주사 잘 놔요. 그 방향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외국에서는 이렇게 같은 방향을 봅니다. 수의사랑 개랑. 그래서 같은 방향에 찔러요. 자가 접종할 때도 이쪽에서 찌르죠. 어깨에서 목 쪽으로. 그 공기 잘 빼야 되고, 그래야 그 공기를 완벽하게 빼야 공기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수의사들 대부분 보면 이렇게 마주 보고 있어요. 이렇게. 테이블 하나 두고. 위에서 밑으로 찔러요. 그러다 보면 잘못 놓는 경우가 많아요. 부위도 안 좋고요. 잘 풀리지 않는 부위가 되고, 부위도. 그리고 이 잘못 놓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옷으로 치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딱 잡으면 공간이 많이 생겨요. 밑에 수위로 공간이 굉장히 많죠. 요렇게 잡아 당기면 공간이 별로 없어요. 세 손으로 잡으면 굉장히 공간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일자로 당기는 것보다 요렇게 세워서 앞쪽으로 툭 들어 올리면 공간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여기 주사를 놓기에 좋습니다. 근데 요렇게 잡고 있는 상태에 들어서 밑으로 찌르려면 공간이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위가 안 좋아요. 그리고 어깨 쪽에 놓으면 잘 공깁니다. 멍울이 잘 져요. 잘 안 풀립니다. 위쪽도 놓으면 되게 아프고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깨 쪽 약간 위에서 목 위로 이렇게 들어가 주는 게 굉장히 잘 풀리고 자극이 들어가거든요. 그 뽀메나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사 맞고 멍을 없애려고 만져주잖아요. 그게 굉장히 아파요. 그러니까 놓을 때 차라리 백신은 이렇게 잘 뭉치지 않거든요. 지용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공기만 잘 빼고 밑에서 위로 놔주면 돼요. 그리고 막 문질러주지 않아도 돼요. 문질른다고 이렇게 살을 비비면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차라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주든지 아니면 문지르지 말든지. 근데 그걸 갖다가 좁게 이렇게 딱 그 부위를 대고 문지르든지 이렇게 비비든지 이렇게 문지르면 아파요. 굉장히.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지르든지 아니면 문지르지 말, 안 문지르는 게 나아요. 차라리. 문질 때 보면 굉장히 더 아파합니다. 주사 들어가서 놓는 것보다. 주사 바늘이 통과되고 놓을 때는 긴장감이죠. 아프진 않거든요. 따끔할 수는 있죠. 순간적으로. 근데 그 따끔하지도 않은 건 순간적으로 놀라는 거죠. 긴장이죠. 근데 비빌 때는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그 행동을 안 한답고. 그리고 폼에 같은 경우에는 1cc 주사기 있잖아요. 그게 좋아요. 3cc 주사기를 보통 많이 놓잖아요. 그거 하면 살 들어갈 때 좀 아파요. 1cc 주사기를 하면 부드럽게 들어가요. 그 3cc 주사기는 또 너무 길어요. 솔직히 길이가. 여기서 넣었는데 목 위에까지 올라가 버린대. 목이 짧으니까. 소형견이니까. 1cc 주사기가 바늘도 가늘고 좋아요. 놓기가 부담을 덜 주거든요. 1cc 주사기를 써달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